3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희생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겸손한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희생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직장생활하시고 또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생활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생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여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